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공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